아이씨. 나이씨. 어? 나. 네, 쭈리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속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요, 속초의 국민 포인트죠. 예, 청호동 수로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잡으려고 온 거는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뒤럽게 조용한데요. 설마 꽝 치는 건 아니겠지? 장어가 물 때가 됐는데. 분노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입질이죠, 입질. 있다. 무엇이냐. 첫수로 무엇이 올라올 것인가. 얼굴을 보이거라. 아, 가벼운데? 빠졌나? 안 돼. 제발, 뭐라도 달려있어라. 어떻게 된겨? 아이, 조금 더 기다릴걸. 아, 심심한데 노래 한 가닥 뽑아볼까요? 예, 꼬장걸님이 좋아하실 만한 쭈리박 저질송 하나를 발명했습니다. 예, 제목은 GD가 아닌 쯔디의 뱀뱀뱀. 예, 땅꾼의 애환을 그린 노래죠. 뱀뱀뱀. 물면 많이 아파 뱀뱀뱀. 독사 구랭이 코브라 뱀뱀뱀. 빵야. 와, 여기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지금 루어 때밖에 안 갖고 와갖고 어디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길 수도 없고. 아, 할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실장어 한 마리도 안 올라오죠? 아,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모기만 잔뜩 뜯기고. 아무래도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가미는 글러먹은 거. 해변에서 깨다시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박이죠? 아이, 사이즈가 많이 아쉽네. 에, 요 놈은 너무 작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오우씨. 라면에 넣을까? 에, 그냥 놔줄게요. 자, 고향 앞으로 출발! 으쌰! 오케이. 살짝 입질 오고 있죠? 제발, 살려있어라. 쑥. 아, 없는 것 같은데? 떨어졌나? 아, 역시. 낚싯바늘로만 깨다시를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쩜 좋죠? 입질 또 왔다. 입질 또 왔죠? 이번엔 제발. 확실하게 낚싯줄에 엉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챔질을 하도록 할게요. 또 빠졌나? 아, 세상. 아까 채껄. 제발, 큰 놈으로다가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안 잡아먹고 영상만 찍고 놔줄게. 시부랭 놈들. 오케이. 또 입질이 왔죠? 아직 개들이 잠자러 들어가진 않았나봐요. 이번엔 제발. 조금 묵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꺼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 또 없잖아. 모기한테 피를 너무 많이 뺏겨갖고 기운이 없어요. 아, 이제 모르겠습니다. 물든가 말든가 알아서 들어라. 다음에 날 좋을 때 울진 후포항 위에 있는 바다 낚시터를 가볼 생각인데요. 예, 유료 낚시터인 것 같던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태가 어떤지,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람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몇 너? 예, 3시 32분인데요. 예, 이 시간에도 깨다시 입질이 있기는 있네요. 야, 이 정도 정성이면 미안해서라도 한 마리 물어 죽었다. 어? 아이, 또 빠진 것 같은데. 아까 처음 잡았던 놈은 집게발 겨드랑이에 바늘이 딱 낑겨 나오는 바람에 운 좋게 잡았었는데, 아이, 쉽지가 않네요. 아이, 이 천벌받을 놈들. 이 괘씸한 놈들. 뻥안 치고 오늘 개그물만 썼으면 한 10마리 이상 잡았을 텐데, 아, 불법이라 개그물을 쓸 수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지랭이로 밥 준 거가 억울해서라도 꼭 한 마리 잡는다. 야이씨! 이 죽을 놈들. 현재 시각은 새벽 5시 6분인데요. 던지면 문 닫는 이 골든타임에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 여기 청어동 해변에는 아무래도 고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어, 뭐야. 으아, 지랭이 갈라고 꺼냈더니 한 마리 달려있네요? 어이씨. 처음 잡았던 그놈인가?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으아, 요놈도 다리 사이에 운 좋게 걸렸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어? 놔. 자, 너도 고향 앞으로 출발! 잘 갔겠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속초에서 놀아봤는데요. 핵동망입니다, 핵동망. 당분간 속초는 안 오는 걸로. 암튼 재미없으셨어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해 뜬다, 해 떠. 더워지기 전에 빨리 집에 갑시다.